남은 무는 머리 부분을 잘라주세요. 여기가 있으면 계속 싹이 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머리 부분을 자른 다음에 신문 재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수분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누려서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땅에 묻혀 있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보관하면은 거의 한 달 이상 보관하실 수 있어요. 아마 양파도 많이 남으셨을 거예요. 양파도 혹시 남은 신문을 싸셔서 공기가 잘 통하는 소쿨이나 아니면 박스에 구멍을 좀 뚫어서 보관하시면 싹도 안 나고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. 따뜻하지 않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. 감자도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아요. 서늘한 곳으로 가겠습니다. 마늘은 물기를 페퍼타월로 다 완전히 말려주시고요. 밀폐용기를 준비하시고요. 페퍼타월을 두세 번 접어서 바닥에 우선 깔아주세요.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다시 한번 접은 페이퍼 타월을 위에 덮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릇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안에 들어있는 방습제가 있어요. 저는 그것을 모아놨다가 이럴 때 사용합니다. 그것을 하나 위에다가 놔주시고요. 야채실에 보관하시면 두 달 정도까지도 보관하실 수 있으세요. 쓰다 남은 대파가 있는데요. 제가 산 제품은 이렇게 봉투에 다행히 지퍼백에 들어있어서 보관하기 좋거든요. 여러분들 만약에 그 봉투가 없으면 마트 봉투여도 괜찮고 일회용 봉투여도 괜찮고 이렇게 위는 막아주시고요. 아래 부분에 약간의 구멍을 뚫어서 컵을 모아놨다가 이런 데 사용해요. 약간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담가놔주시면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때도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싱싱하게 약 2주 이상은 이 신선함이 유지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그고 나면 한두 포기 정도는 배추가 남아요. 그럴 때 이렇게 비닐봉투에 배추를 똑바로 세워서 넣은 다음에 위에를 막기 전에 물을 아주 약간만 부어주세요. 그 다음에 물을 막아서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세요. 이 상태로 냉장고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너무 차가운 곳 말고요. 주로 문에 있는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2, 3주 정도 두고 쓰실 수 있으세요. 여러분들이 그 남은 김장 재료를 보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